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2부라고 해야 되나? 예, 오늘부터 좀 다른 페이스로 갈 건데요. 이제 실제 페이지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연습 게임을 많이 쳤죠. 파이어베이스 오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그인하면 어떤 느낌인지, 파이어스토어는 이렇게 쓰드라 정도만 해서 나중에 어떻게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로그인할 때 이메일과 패스워드로도 로그인하고 하는 진짜 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오늘부터 좀 만들어 볼 건데요. 근데 벌써 제가 오늘 좀 시시한 걸할 건데, 시시한 거 먼저 좀 끝내놓고 해보려고 하는 게, 일단은 지금 요거부터 플러터 아이콘부터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구분도 잘안 가고, 그리고 나중에 사실 앱스토어 제출할 때안 되거든요, 이런 아이콘. 뭔가 다른 걸 해야지. 그래서 간단하게 아이콘 정도를 우리가 좀 만들 수 있는 방법,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좀 시시할 수 있는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아이콘이 지금 어디 있냐면, 각각 안드로이드 빌드와 iOS 빌드 쪽에 그 내용들이 들어있죠. 지금 아이콘, 아이폰용은 iOS에 이렇게 플러터 제네레이터 된 아이콘이 있고, 그게 다 용도가 다 있어요. 그 위에 나오는 용도, 푸시로 했을 때, 이 앱, 여러 가지 그래서 사이즈가 존재해요. 아이패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그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죠. 안드로이드도 레스에 가보면은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제네레이터 같은 것들이 여럿 있는데, 플러터에서 편리하게 제공하는 게 다행히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플러터 런처 아이콘스라는 이제 모듈인데요. 예, 상당히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제가 써보니까 크게 문제도 없고요. 그래서 설치는 간단해요. 그 데브 디펜던시즈 개발자 의존성 쪽에다가 여기죠. 예, 요게 중요한 게 잠깐만. 요 탭이 되게 중요해요. 탭이. 탭, 이걸 빼야지. 예. 요 SDK 밑에 넣으면 안 되고, 이렇게 따로따로, 놀아야 되고, 여기에다가 얘가 뭘 해주려고 했냐면, 아이콘스에 이제 패스를 정해주라는 거죠. 패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어요. 옵션들이 있는데, 요거대로 이제 설명을 하면 안드로이드 iOS 이제 할 거냐 말 거냐예요. 그래서 둘다 트루를 해놓으면은 아까 거기에 있는 파일들, 에셋들에 있는 파일들이 바뀌는 거고 아이콘 위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 에셋이라고 이미지 같은 것들 이제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건 좀 나중에 다룰 건데 좀 이따가.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 두개 트루로 해주면 거기에 이제 제네레이트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할 수도 있다는 거고, 실제로는 여기에다가 그냥 트루만 하면 알아서 적당한 이름으로 해주겠죠. 그리고 이미지 패스는 지금 에셋이란 디렉토리에 이런 게 제가 지금 없죠. 이거를 한번, 에셋. 네, 없죠. 근데 아이콘에 아이콘스가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 이걸 이제 찾게끔 하면 되죠. 요 아이콘을 한번 제가 근데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이거 귀찮아서 잘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포토샵 깔기도 그렇고 좀 애매하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제 포토 에디터 쓰는 그런 것들이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써보니까 그냥 쓸만하더라고요. 예, 이미지를 만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정사각형으로 해줘야지, 예, 당연히 올바르게 아까처럼 예, 요앱 모양에 맞게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1000픽셀 짜리로 정사각형만 되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주고,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테마에 대해서 또 다룰 건데, 테마의 색깔과 좀 일치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테마를, 인디고로 할까? 인디고가 되나 모르겠네. 이 프라이머리 스와치라는 곳에 아무 색상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여기 읽어보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인디고의 색상 코드 3F51P5, 3F51P5로 3F51P5.
비슷한 색상이 됐네요. 얘로 페인트 칠을 한번 해주고, 여기다가 폰트만 써도 그래도 다르잖아요. 뭔가 그거죠. 제가 원하는 건. 그래서 여기다가 뭐 플러터, 폰트 뭐 아무거나 원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또 뭐로 할까? 파이어베이스. 정말 대충 하는 거죠. 이걸로 움직이고 또 엔드 괜히. 근데 이런 거할때 오와 열이 맞지 않으면은 상당히 안 이뻐지죠. 그래서 렉탱글 같은 거를 하나,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팁인데 시프트를 누르고 있으면은 정사각형에 맞게 되죠. 그래서 얘를 센터와 센터에 맞추고 내려가지고 얘네들을 좀 센터에 맞게 오와이어를 맞춰주는 게 좋겠죠. 센터와 센터 괜히 하는 거죠. 그리고 얘딱 지우고 이러면은 아이콘이 완성됐습니다. 아주 허접하지만 그래서 PNG 파일로 아이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PNG 파일을 만들어서 아까 Asset의 아이콘이란 곳에다가 제가 넣겠다라고 아까 선언을 했죠. 이렇게만 해주고 하면은 뭐 아이콘이 만들어지냐? 뭐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는 없고 아까 명령어 중에 이런 걸 해달라는 거죠. 이거 pub get 해가지고 이미 했겠죠. 했고 여기다가 이렇게 아이콘 제네레이터로 만들어주면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정말 잘 들어갔는지 아무거나 찍어보면 이런 저질스럽지만 하여튼 나만의 아이콘이죠. 나만의 아이콘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런 하면은 그냥 바로 될 거고 아이콘은 이게 끝이에요. 물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옵션들이 좀몇개더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패스, 그러니까 iOS와 안드로이드 따로 할 수도 있고,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 같은 거, 포그라운드 앞에 보이는 거, 뭐 이런 걸 따로따로 넣어줄 수도 또 있더라고요. 뭐 재미로 이런 것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콘은 저렇게 좀 다르게 만들어졌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좀 하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플래시 페이지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스플래시 페이지라는 게뭐 별건 아니고요. 처음에 어떤 광고 같은 거예요. 자기네 앱을 전면에 이제 쭉 표시하면서 한번 홍보를 해주는 거지. 어디 카피라이트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아니면 로딩할 때 쓰시는 분들도 있죠. 로딩할 때뭐 여기서 그럴 이게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냐면 서큘러 대신에 쓰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3초를 강제적으로 한번 보여줘 보고 싶네요. 강제적으로 이제 보여준다면 처음에 머터리얼 앱이 로드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스트림 빌더가 주관해서 이제 만들죠. 근데 여기서 시작할 때 플래그를 하나 만드는 게 좋겠네. 플래그를 만들어서 스플래시 여기서만 쓸 거니까 언더바를 쓰는 게 좋겠죠. 스플래시 로딩 펄스로 초기화를 해놓고 이거를 뭐 5초 있다가 해주면 되겠죠. 그 타이머 지연시키는 건 아주 간단하게 쓸수 있죠. init s로 일단은 처음 들어왔을 때 타이머를 하나 만들자고요. 타이머가 future.delayed로 간단하게 duration으로 세컨드 5초 해볼까요? 4초. 이거를 하면은 future로 반환되는 게또 future로 나오는데 이때 그냥 den으로 잡아주고 값은 없지만 스플래시 로딩을 이때 4초 있다가 true로 만들어주면 되죠. 근데 그냥 만든다고 이게 화면이 변경이 안 되죠. 그래서 set
스테이트 여기서 스플래시 로딩을 아 이때 펄스로 해줘야겠구나. 의미가 그게 더 전달이 좋겠죠. 처음에 트루였는데 4초 있다가 갑자기 꺼져버렸네. 네, 갑자기 의문에 VS 코드 꺼져버린 건 처음인데, 그냥 꺼져버렸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스플래시 로딩이 펄스로 4초 있다 되는 거죠. 아, 이제 트루로 해주고. 근데 얘를 이제 표현해 주는 거를 여기서 로딩일 때 로딩을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죠.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요 안에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한 위젯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위젯을 무슨 모양으로 만들까? 스테이트풀 위젯, 스테이트리스 위젯을 하나 만들죠. 스테이트리스. 변화가 없는 애죠. 그래서 스플래시. 나중에 이제 따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스플래시 페이지로 만들고, 여기는 컨테이너로 놓죠. 여기서 이제 뭐 팁인데, 컬러가 뭐또 어쩌고저쩌고 컬러스 이렇게 바꿔주는데, 요걸 쓰고 싶으면, 결국에 얘의 자손이잖아요. 테마. 이럴 때, 자기 부모의 테마를 가져오는 방법을 쓰면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이런 걸 왜, 테마가 왜 중요하냐면, 막 이거는 이 색이고, 로딩은 초록색이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예뻐요. 그 모양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child에는 센터가 하나 들어가면 되겠죠. 가운데다가 뭔가를 표시를 해주자고요. 지금은 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뭐 로딩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그럼 좀 심심하고 아까 만든 이미지를 재활용해 가지고 쓰고 싶다. 근데 이 에셋이라는 것은 이 자산인데 이 프로그램의 자산이에요. 프로그램 실행 파일 어딘가에 요게 이제 있는 거고 이 번지수를 찾아서 로드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요거를 한번 참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에셋과 이미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에셋은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추가해서 쓸수 있고, 그냥은 이거 로드가 안 돼요. 이걸 추가하지 않으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에셋에다가 지금 주석 처리가 돼 있는데, 이거를 살리고, 얘를 살려야지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 밑에 하부에 있는 걸다 하고 싶죠. 앞으로. 그러면, 에셋라고 해가지고 요 하부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다 이제 자산에 포함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에셋의 이미지스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서브 폴더는 안 된다고 써 있어요. 거기 내부 문서에. 요렇게 해주고 그러면 요 에셋이 이제 프로그램 자산에 속하는데 그럼 어떻게 걔를 이미지를 쓰느냐?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여기에서는 뭐 에셋 이미지라는 걸뭐 써서 했는데, 뭐, 저런 방법도 있지만, 요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이미지.에셋이라고 있어가지고, 그 명이 어떻게, 여기 스트링 그 경로가 들어가는데, 저 경로 그대로가 맞습니다. 거기다가, icon.png. 이렇게 해주면, 지금 이 프로그램 자산에 들어간 거를 센터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근데 아까 이 자산은 지금 1024 by 1024잖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오버가 날수 있어서 위드스를 좀 작게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간단하게 해서 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까 VS가 코드가 죽으면서 제 실행이 제대로 안될 수도 있는데 저도 처음 보네요. 갑자기 이렇게 의미 없이 죽기는. 아, 여기에서 뭐 하다 말았네요. 여기서. 이렇게 해줘야 되죠. 아, 이미 늦었는데 빌드하고 있는데. 이러면 꺼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빌드 되게 오래 걸리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끄고. 그래서 로딩일 때는 로딩이 처음에 트루고, 이 스플래시 페이지가
4초 동안 이제 표시가 되다가 4초 후에 set state pulse 되면서 요 밑에 이제 authentication 된 부분에서 이걸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맞아. 이렇게 해야 된다, 참. 왜냐하면 스트림 빌더가 이미 작동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뭐 저렇게 해도 되는데 아예 뭐 스트림 빌더 행위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로딩 바가 또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얘가 이미 접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2초 만에 뭐 빌드 돈이 됐고, 아이콘 바뀐 거볼수 있었고, 처음에 좀 오래 걸려서 맨 처음이라서 아마 이럴 건데 로딩 페이지가 표시가 되고 4초 후에 뭐 후지지만 그래도 프로그램 구색을 이제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죠. 이런 것들이 왜안 되냐. 그래서 이런 모양과 후지지만 다시 리플래시를 해보면 스플래시 페이지를 4초간 표시하는 그럼 좀 일단 앱의 시작점에 한번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페이지를 좀 제대로 된 페이지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